안녕하세요. 건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동영상 리뷰는 HG 제타 건담 맥기 세트에서 제타 건담을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게 해당 제품의 모습이고요. 오늘도 본 리뷰에 앞서서 먼저 평점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평점은 10점 만점에 9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좀처럼 볼 수 없는 이 블랙 코팅이 상당히 인상적인 제품입니다. 제품의 베이스는 이 구판, 초창기 HG 제타 건담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제품의 이 프라모델로서의 품질 자체는 그리 뛰어난 편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뭐 보통 수준은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제품 자체의 이 품질보다는 이 코팅에서 나오는 유니크한 휘소성이 상당히 높은 제품이기 때문에 제품만 놓고 봤을 때에는 한 7점 정도 될 수가 있겠으나 이 유니크한 특성 때문에 9점이라는 점수를 매겼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외형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죠. 네, 2004년 캐러와비 한정판으로 나왔던 제타 건담 맥기 세트에서 대표적이 할 수 있는 이 제타 건담의 맥기 제품입니다. 다른 이 제품 세트 구성되어 있었던 다른 제품들과 달리 이 제타 건담은 특이하게 제품 기체의 이 오리지널 색상을 배제하고 검은색 블랙 코팅이 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타 건담도 솔직히 여러 가지 코팅 버전이 있죠. 클리어 버전, 뭐 맥기 코팅, 일반 맥기 코팅도 있었고 뭐 엑스트라 피니시라든지 뭐 다양한 버전의 한정판 제품들이 있었습니다만 제타 건담뿐만 아니라 이 다양한 한정판들 중에서도 이렇게 오리지널 색깔을 배제하고 올 블랙으로 코팅이 되어 있는 이 버전의 견줄만한 한정판은 따로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머릿속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가 알고 있는 한정판 내에서는 이 제타 건담 블랙 코팅 외에 다른 형태로 이 블랙 코팅이 되어 있던 제품을 본 기억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찌 보면은 희귀한 케이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어찌 보면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점수 자체는 원래 제품만 평가로서만 한다 그러면 그리 높게까지 줄 필요가 없지만 이러한 희소성이 상당히 높은 제품이기 때문에 9점이라는 점수를 준 이유이기도 하죠. 제품의 베이스는 이 초기에 나왔었던 HGUC 제타 건담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 위에 이 블랙 코팅으로 색깔을 뺀 검은색의 블랙 코팅으로 이루어져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디테일이나 이러한 요소는 아무래도 초창기 HGUC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뛰어나다고 보일 수는 없습니다. 프로포션 자체는 뭐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제품의 품질만 봤을 때 뭐 여러가지 디테일이나 이러한 요소들은 평균적인 당시로서는 뭐 그 정도 수준으로 보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가동률 역시 뭐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그리 뛰어난 제품은 아니었습니다. 프로포션 준수에 뭐 이 정도 수준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팅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랙 코팅이라 그래서 정확히 이 코팅에 대한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오리지널 건담 컬러의 색깔을 싸그리 배제하고 이 검은색 통일된 색감으로 되어 있는 이 코팅이 상당히 인상적인 제품이죠. 이러한 식으로 나왔던 제품이 따로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희귀한 코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러한 코팅 스타일이 상당히 멋지게 잘 조형이 되어 있어서 그러한 점만큼은 높이 평가해주고 싶네요. 자, 다음으로는 무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품의 구성 자체는 일반판과 뭐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차근차근 살펴보면은 자, 먼저 빔 라이플. 네, 일반판 HGC 제타 건담의 빔 라이플과 동일합니다. 네, 다만 이제 이 블랙 코팅으로 되어 있어서 색감이 약간 좀 특이하게 되어 있죠. 화면상으로는 약간 은색에 가까운 느낌으로 보여질 수가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보면은 은색이라기보다는 검정색이 좀 약간 가미가 되어 있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색깔이 상당히 이쁘게 코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손잡이 부분만큼은 일단 맥기 코팅 파츠가 아니라 일반 플라스틱 느낌이 나는 파츠로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수납을 위한 손잡이 가동과 조인트 뒷부분의 구현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총신이 이제 이 신축 기능도 똑같이 다 재현이 가능한 형상으로 되어 있고요. 다음은 실드. 자, 일반판과 뭐 똑같습니다. 네, 팔뚝 조인트에다가 장착을 할 수 있는 실드고요. 역시나 코팅이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 안쪽이 비쳐 보이는데 반사가 아주 반짝반짝 잘 됩니다.
색감은 이제 검은색 계통으로 상당히 이쁘게 컬러링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원래라면 안쪽에 이제 그레네이드까지도 이게 장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야 하지만 당시 HG이기 때문에 이러한 세부적인 것까지는 구현이 되어 있지가 않고요. 조형만 깔끔하게 되어 있는 실드 형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타 건담의 빔사벨은 네, 일반판도 마찬가지였죠. 저희가 흔히 이제 몽둥이라 부르는 별도의 이제 빔 이펙트 파츠를 사용하지 않고 플라스틱으로 통짜 사출이 되어 있는 빔사벨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쪽도 빔 파츠 부분까지 다 블랙 코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꽤나 독특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 또 다른 특징이라 한다면 손 부분까지 예, 빔사벨을 잡고 있는 이 손 부위까지 통짜로 사출되어 있는 형태의 이러한 사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타 건담 하면 빼놓을 수가 없는 하이퍼 메가 런처. 네, 제타 건담 소체 길이보다도 어찌 보면 더 긴 상당히 큰 사이즈를 자랑하는 무장이죠. 이것도 역시 코팅이 되어 있어서 아주 멋지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손잡이 부분들 수납 기믹도 충실하게 다 재현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신축 기믹도 재현들이 다 되어 있죠. 완성도는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타 건담의 이제 그레네이드 런처를 구현할 수가 있는데 그레네이드 런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팔뚝에 조인트에다 끼워서 연장할 수 있는 그레네이드 런처용 파츠가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품의 구성 자체는 일반판 제타 건담과 동일하지만 아무래도 역시 이 블랙 코팅이 가미가 되면서 전체적인 느낌은 좀 많이 달라 보이는 인상을 주게 되네요. 자, 다음으로 가동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동률 자체는 이 베이스가 초창기 HG-UC 제타 건담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 좋은 편이라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뭐 가동률 자체는 일반판과 동일한 가동률을 가지고 있죠. 차근차근 살펴보면 어깨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빠져나오는 어깨 관절 가동은 불가능합니다. 그냥 팔 회전이 가능한 어깨 가동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당시 HG들이 거의 평균이라 할 수 있는 90도 직각 팔꿈치 각도 가동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허리 같은 경우에는 뭐 큰 문제 없습니다. 네, 가변 기체들이 허리가 안 좋은 경우가 많지만 이쪽은 케이스가 좀 다르기 때문에 허리 가동에 뭐 큰 문제 없이 아주 잘 돌아가는 허리 가지고 있고요.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예전 이 볼관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각도 범위가 한 90도 정도 벌어지는 고관절 각도 범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에는 가변 기체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동률은 90도에 가까운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가변 기믹을 조금 활용하면 안쪽으로 더 굽힐 수가 있긴 합니다만 정확한 이 모빌슈트 형태에서의 가동률은 90도에 가까운 각도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발목 같은 경우에는 좌우 가동폭이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약간 꺾이는 발목 가동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물론 기본적으로 발목 앞뒤 가동도 어느 정도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가동률 자체는 확실히 일반판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뛰어나다고 볼 수는 없겠고요. 그냥 당시 HG의 거의 평균에 가까운 가동률을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믹과 부속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믹적인 요소는 대표적인 게 딱 하나 있죠. 웨이브라이더 변형이 가능합니다. 다만 요즘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자체 변형이다 막 이러한 식으로 많이들 나오고 있긴 하죠. 하지만 당시로서 초창기에 나왔던 HG-UC 제타 건담은 많이 쓰이는 방식이죠. 요즘도 HG에서는 가변용 몸통 부분의 파츠를 별도 파츠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팔 다리를 비롯한 필요한 파츠를 분해한 다음에 이 몸통 베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이 파츠들을 끼워갖고 재조립을 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웨이브라이더용 이 파츠가 별도로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웨이브라이더 변형에 관해서는 저희가 여기서 따로 영상으로 다루진 않겠고요. 저희가 가변 변형 영상으로 HG 제타 건담의 변형을 영상으로 만든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도 추가적으로 설명적으로 할 게 더 있다면은 웨이브라이더가 착륙을 하려면 이제 랜딩 기어가 필요하죠. 그것을 위한 기본적인 랜딩 기어 파츠도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랜딩 기어 파츠도 부속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 변형된 모습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변형이 완료된 모습입니다. 상당히 깔끔하죠. 생각 외로
네, HG에서 이제 변형을 자체 구현한 게 아니라 이 몸통 파츠 부분을 사용하기 때문에 변형 자체가 이제 자체 구현이 아니라는 점은 아쉽긴 합니다만 오히려 이러한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깔끔한 완성도를 볼 수가 있는 장점도 있긴 하죠. 여기에 이 블랙 코팅에 이 코팅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기존의 제타 건담의 웨이브라이더와는 또 느낌이 사뭇 다른 인상을 보여줍니다. 전체적인 검은색의 색감이 상당히 이쁘고요. 여기에 광택까지 더해져 있어서 확실히 기존 제타와는 다른 인상을 주기에 멋지죠 아주. 생각보다 깔끔하게 완성이 되는 웨이브라이더의 모습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변형을 하고 할 경우에는 머리 부분과 이게 가슴과 팔 부분 이러한 파츠가 남게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러한 형식의 웨이브라이더 변형까지 일반판과 동일하게 구현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품에 대한 정보와 기체에 대한 설명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매는 2004년 캐러압이 한정판으로 나왔습니다. 가격은 이 4기 세트 가격이 11,000엔에 판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특징으로서 구성이 하이잭, 건담 마크2, 릭디아스, 제타 건담 이렇게 4가의 기체가 세트 구성이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맥기 코팅 제품입니다. 다음으로 제타 건담 설명 간단히 보도록 하죠. 에오고와 에너하임 일렉트로닉스사의 모빌슈트 공동 개발 계획인 프로젝트 제타에 의해 개발된 에너하임제 건담 중 하나입니다. 릭디아스에 이어 네 번째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개발 코드 이 제타를 따라서 제타 건담이라고 명명이 되었죠. 대기권 돌입 및 서브플라이트 유닛으로 활용 가능한 웨이브라이더 형태도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HG 제타 건담 맥기 세트의 제타 건담을 살펴봤습니다. 이 좀처럼 볼 수 없는 이 블랙 코팅이 상당히 인상적인 제품입니다. 제품의 품질이 좋은 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코팅 자체가 상당히 희귀한 방식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제품 빼고는 이러한 코팅으로 나온 제품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네, 상당히 이 코팅 자체가 상당히 희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의 품질보다는 평점이 좀 약간 높게 제공되었다라는 점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 정말 코팅이 상당히 멋집니다. 네, 색깔도 검은색 컬러링이 나서 상당히 멋지고요. 전신 맥기이긴 하지만 관절 부분에서는 맥기 파츠가 사용되지 않았지만 크게 위화감이 없을 정도로 아주 잘 나와 있는 제품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아, 그리고 요것도 한마디 추가드리자면 예전 제품 HGUC 제타 건담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언더게이트 처리가 되어 있진 않습니다. 게이트 자국이 조금 남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건담홀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일어나요 나의 그대여, 홀릭 구독해봐요. 누구